내가 사실 저보다 두 살 연상이다 보니까 그 시기가 넘으면은 노산이 되는 거예요. 첫 아이를 가지는 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 그 고맙습니다라는 드라마 끝내고 결혼식을 이제 나중에 했죠. 그리고 이제 혼인신고. 그것도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 장인 장모님들은 좀 반대하시지 않아요? 아니요. 그냥 반대는 안 하셨는데. 어차피 그런 건 사후 통보 아닙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혼자 사후 통보. 그걸 지금 준비하는 과정부터 다 얘기해. 저희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따님이 노산이 돼서 제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죠. 결혼하기 전에 저희 남편 나이가 많아서 이제 반대로 노산인 거죠. 네? 남편이 노산이라고요? 제가 23살 때 연애를 했는데 남편은 그때 이미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네. 시어머님께서 저희 이제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엄마한테 그러셨어요. 애는 일찍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근데 저희 엄마는 굉장히 섭섭하게 그걸 그렇죠. 들으시더라고요. 딸이 어린데 결혼 일찍 보내는 것도 섭섭한데 아이를 빨리 갖자고. 그러니까 결혼 전에 가져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를 되게 섭섭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쪽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쪽에서는 우리 아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네. 이제 어차피 할 거니까. 근데 그게 진짜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여자가 노산일 때 애를 또 이제 분만을 해야 되는 상황이 사실 되게 힘겹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 둘이 이제 그냥 계획을 해서 책임감 있는 남자 언제 몇 살이죠 아들이? 5살, 6살. 지금부터 다큐멘터리 이런 되게 숙연해지죠? 그래서 눈물에도 또 흘러야 될 것 같은 눈이 흘러야 될 것 같아. 이상하게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르를 바꾸는 힘이. 저는 뜨려고 결혼한다는 예. 얘기 들었었어요. 예? 뜨려고 결혼한다. 유준상 씨랑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니 왜냐면 유준상 씨는 그 당시 분위기가 좋았고 여우와 솜사탕 뭐 이런 거 하면서 그게 마지막 작품이었고 결혼하게 그때 그 작품으로 되게 떴었는데 결혼해서 되게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호은 씨보다는 유준상 씨가 분위기가 더 좋았죠. 네, 그때. 네. 그때 막 그 무슨 무용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 뭐 그러니까 발레리나 피아니스트 막 이렇게 선자리가 되게 많이 들어왔었대요. 유준상 씨. 네네. 이제 결혼 정년기 남자들은 딱 그때잖아요. 근데 이제 잘해주고 저도 좋으니까 연애를 했는데 자꾸 이렇게 결혼 얘기 막 이렇게 나오고 근데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게 사실 운명이잖아요. 네. 이렇게 결혼은 막 내가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이 그냥 후루룩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댓글에 뜨려고 결혼했다고. 결과는 어떻게 됐죠? 진짜 같이 이렇게 떴나요? 아니면 유준상 씨가 같이 가라앉았나요? 아니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아니야 동반상승했어요. 나름 괜찮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CF도 좀 건지고 그랬죠? 참 단어. 아니 단어 부사 찍었다고 해도 되잖아요. 전자제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것도 찍고. 새로운 영역을 구축했죠.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단상 거지 뭐. 본 경우에요. 아, 네 저희 서로 그렇게 그럼 윈윈이야. 윈윈이죠. 내가 보니까 여기 궁합이 맞는 거예요. 예, 네, 그럼요. 아니 근데 저기 저는 궁금한 게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뭐 시집을 가면 이제 그쪽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또 그쪽에는 또 다른 또 이제 뭐 형님들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뭐 미모, 미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쁘니까. 아니 저희 시댁 식구분들 여자분들이 다 키가 크세요. 그리고 다 날씬하세요. 근데 어느 날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저희 형님이 그러니까 하얗고 약간 말투도 이영애 언니 스타일이고 되게 여리여리해서 되게 예뻐요. 근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저희 형님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거야. 연예인이 저기 있다고. 저 무리에. 근데 내가 아닌 거야.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예뻐요. 네, 되게. 네, 되게 아니, 그 저기 예뻐요. 남편 그 형제분들이 예쁜 분들을 좋아하시니까. 저희 남편이 첫 번째도 얼굴, 두 번째도 얼굴, 세 번째도 얼굴이라고 자기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은혜 씨? 아 형들보다? 아 형들보다? 에이 못됐다. 그래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이렇게 막 여행을 가는데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야 나는 진짜 선 봐서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결혼했으면 진짜
진짜 못 살았을 것 같아. 왜? 이랬더니, 야, 이렇게 차가 막히는데 내가 좋아하지도 않은 여자랑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보래. 자기 너무 화가 나서 집에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야, 제가 볼 때 선수인데? 야, 고수인데요, 고수.